이제 2쿼터 전자랜드의 볼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쿼터 출발합니다. 전자랜드 선수들은 3점이 계속해서 잘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라든지 다른 2점 찬스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정명국 올라갑니다. 두 명의 수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가는 주의정입니다. 수비하면서 내려오는 정병국. 네, SK도 오늘 수비가 상당히 좋은 게 선수들이 완전히 오픈되지 않게 그렇죠. 끝까지 그 수비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주의정 뒤쪽 박상호에게. 박상호 잔스텝 이후에 치고 들어갑니다. 돌아섰고요. 림을 바라봅니다. 파이더웨이. 짧아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자랜드 입장에서 리바운드를 잡은 이후에 좀 빠른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돌아섭니다. 최부경 반칙입니다. 네. 최부경 선수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SK 입장에서는 심스 선수의 기동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백코트를 좀 빨리 해야 될 거고 전자랜드는 예. 또 그 점을 잘 활용해서 빠른 공격을 좀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유도훈 감독의 현재 표정이 좋지 않은 건 그런 부분 때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빠른 공격을 아마 주문을 했을 겁니다. 25대 20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소를 짓지 않고 있는 유도훈 감독. 왼쪽 레더 정면 차바우에게 빼줍니다. 왼쪽 코너 김지환 두 점짜리 약간 길었습니다. 높게 쳐낸 공 주의정이 잡았습니다. 김선영 김선영 원앤덩크로 전자랜드 림을 가격합니다. 아 많이 올라가네요. 사실 김선영의 저 덩크가 나와야 김선영 선수가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SK 5라운드, 6라운드 때는 예. 덩크슛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붙인 모습이었는데 넘어졌습니다만 최부경이 따냅니다. 네, 나가야죠. 속공 나가야죠. 높게 아... 컨트롤십 알리옥 실패. 최부경의 패스가 길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문경훈 감독 전자랜드 공격기회입니다. 차바위가 파다가 이어로에게 안쪽에 갇혔습니다. 휘슬 울립니다. 반칙. 아 차바위 선수가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아 지금 미안하다고 하네요. 차바이 선수가 1차전에 굉장히 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 있게 좀 공격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SK 김선영이 정말 혹한 원앤덩크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조희정과 김선영 SK의 두 명의 가드가 하나의 플레이를 합작해냅니다. 눈빛이 오늘 다릅니다. 박성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레더 페인트 전 한쪽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아, 타란스 레더 위축되지 않는 전자랜드입니다. 점수는 계속해서 5점 차. 네, 심스 선수의 높이가 상당히 높지만 또 레더 선수도 공격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레더 선수를 좀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부경 돌아섰습니다. 박상호에게 차바이 선수가 넘어졌고요. 최부경에게 레더가 마중 나옵니다. 다시 높은 파스. 커트리 심스 3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득점 골발 차이투 두개. 지금 그 최부경 선수가 조금 더 매끄럽게 패스를 해줬으면 골로 네. 연결이 쉬웠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심스 선수가 공을 잡으면서 공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 국내의 작은 그렇죠. 선수들이 예. 긁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그러니까 패스가 지금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 뒤쪽으로 왔고 그래서 네. 공을 잡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커트리 심스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갔습니다. 28대 22 6점 차.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했습니다. 에인즈 선수 기분이 좋은데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코트리 심스 선수, 에런 에인즈 선수의 SK에서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레더 정면 차바위에게 치고 들어갑니다. 차바위 베이스라인 쪽 레더 박상호가 수비합니다. 다시 코트리 심스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골밑까지 다가와서 외곽 빼줍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못 봤네요. SK의 공격 성공. 아 지금 차바이 선수가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데요. 차바이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예. 해줘야 됩니다. 지금 SK의 수비 성공. 전자랜드에서 공격권을 SK로 넘겨주게 됐습니다.
지금 국내 선수 중에는 정병국 선수, 차바이 선수가 공격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전자랜드에서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SK의 기가 살리는 골이 될 텐데 아 지금은 김선영의 턴오버입니다. 네, 빠른 공격해야죠. 공격 숫자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테런스 레더 돌아섰습니다. 패스 선택 정병국 안 들어가나요? 정병국의 에어볼입니다. 아, 지금 그 전자랜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 자신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지금 점차가 7점밖에 나질 않는데 1차전 승리팀 94.4%의 원기는 전자랜드 쪽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랜드의 전반전 흐름입니다. 박상호 샷클락 3초, 2초 돌아섭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스아웃 과정에서 푸트리시 속속 나가야죠. 전자랜드 반대쪽에 차바위 있습니다. 빠르게 찔러줍니다. 4점짜리입니다. 아 좋아요. 칩니다. 차바위. 그렇죠. 이렇게 차바위 선수가 자신있게 공격을 해줘야 전자랜드에서는 그 공격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차바위의 석점이 오늘 경기 유동훈 감독의 첫 번째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스코어는 넉 점차 한 손 안으로 들어오는 전반전입니다. 에사키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백코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보시죠. 박성진 선수가 굉장히 잘 봐줬죠. 예, 그림 같은 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잠실 학생체육관은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사실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의 여자 아나운서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전반전부터 정말 플레이오프다운 좋은 경기가 펼쳐지면서 지금 유동훈 감독의 이 첫 번째 미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 선수가 들어와서 슛이 두 개가 안 들어가면서 약간 위축이 돼 있었는데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던져줘야 됩니다. 유동훈 감독이 사실 이 미소 그리고 이 제스처가 차바이 선수가 기가 살아야 된다는 부분도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바이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바이 선수가 살아나면은 차바이 선수를 막다 보면 또 다른 선수들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현재 스코어는 29-25. 현재 서울 SK가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차바위의 석점포로 전자랜드가 점수를 넉 점차로 좁힌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코트니 심스 선수의 위력은 여실히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리바운드 숫자 차이를 말씀드리죠. 서울 SK가 13개, 전자랜드가 6개.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나 SK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김민수 선수가 초반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이 쿼터에도 좀 더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좀 풀어가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김민수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쿼터 출발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자랜드 1차전의 주요 선수들 차바위, 포엘, 정영삼, 정병국 각 쿼터마다 정말 미쳐주는 선수들이 있었던 전자랜드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한 쿼터에 한 선수만 굉장히 잘해주면 경기하기가 쉽거든요. 예. 전자랜드는 매 쿼터 한 명의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1차전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김선영 이제 프론트 코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김민수와 박상호 주의전 함께 뛰고 있습니다. 김선영 박상호에게 정면 박상호 선수도 공격을 해줘야죠. 패스 선택 높게 코트니 심스에게 정면 캐치샷 박상호 슛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 파울이에요. 네. 김민수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반칙 팀 반칙 3개째 서울 SK. 아, 여기서 약간 짧았고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밀었네요. 예, 네. 파울입니다. 김민수 선수는 밀고 또 이현호 선수는 팔을 끼고 그랬네요. 전자랜드의 공격입니다. 박성진이 팀을 이끕니다. 스크린 받아서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병국 받았습니다. 아, 쏩니다. 그리고 성공! 아, 정병국 선수가 굉장히 그 1차전에서도 많은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점수는 두 점차. 김민수 탑에서 쏘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좀 빠른 템포의 석점을 노려봤습니다. 차바위 정병국에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나간다는 점이에요. 박성진 투맨 게임 시도 레더 득점인정 반칙 레더가 동점 그리고 역전 기회를 잡습니다. 아 지금 아주 재치 있는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쉬운 득점을 할 수 있었네요. 박성진의 A패스 레더와 박성진의 투맨 게임이 SK의 코트를 갈랐습니다. SK 입장에서는 박성진 선수를 수비할 때 그 슬라이스로 쫓아가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도 남아요. 아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막혔네요. 좋죠. 네. 예. 레더 선수는 파울을 확인한 후에 왼손으로 바꿔서 아주 좋은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투를 성공하면 오늘 경기 처음으로 전자랜드가 앞섭니다. 전반전
5분 46초 남은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이제 리드합니다. 스코어는 30-29. 김선영. 네, SK 입장에서는 국내 선수들이 득점을 해야 됩니다. 신츠 선수만 계속해서 공격할 게 아니라 예.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해줘야겠죠. 김선영 오른쪽 코너에서 높게 김민수 잡을 때 놓칩니다. 피스를 흘립니다. 공격권 전자랜드입니다. 지금은 김선영 선수가 심스 선수한테 뛰어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네. 거기까지 못 봤네요. 공격권 전자랜드로 갑니다. 전반전 작전 시간 서울라스케는 모두 사용한 상황. 흐름이 전자랜드 쪽입니다. 박성재, 정경국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공간. 전자랜드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가라채기 시도 김선영 맞고 나갑니다. 계속해서 전자랜드의 볼. 샷클락은 11초 남았습니다. 샷클락 11초 남은 상황이시 레더 선수가 신발끈을 묶느라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고요. 그러면서 코트에 다시 한번 또 마핑도 걸레질도 해주고 있습니다. 레더 선수는 힘들면 끈을 살짝 풀어요. 저희가 보너스 원샷에서도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네. 잘 묶여있었거든요. 네, 잘 묶여있어도 예. 힘들면 살짝 풀르죠.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체력 회복 방법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현호 레더에게 정경국 김선영이 네, 수비합니다. 움직여야죠. 스크린 걸렸고요. 정경국 이번에는 득점 실패. 그러나 다시 자유투 두 개. 서울 SK 팀 반칙에 걸립니다. 아, 정병국 선수가 지금은 파울 유도를 상당히 잘 해냈네요. 네. 팀 반칙 다섯 개. 이제 다음 반칙부터 모든 파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SK 입장에서는 초반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1쿼터 중반 되면서 지금 전자랜드한테 완전히 분위기를 뺏겼네요. 그렇죠. 조금 더 1쿼터에 보여줬었던 대로 선수들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쉽게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 전자랜드는 자신감 없었던 모습을 완전히 탈피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네. 많은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K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조금 더 투입을 많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예. 좀 아쉬움이 남네요. 공격 리바운드까지 잡아냈습니다. 전자랜드 박성진 반패스 행결 타런 슬러더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또 발로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차바이가 잡았습니다. 레더에게 네 움직여야죠. 던지네요. 정확합니다. 타런 슬러더. 점수는 넉점 차. 전자랜드 리드. 네, SK 선수들은 슈팅 이후에 더 심스 선수나 김민수 선수의 리바운드만 기대할 게 아니라 예. 외곽 선수들도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반칙입니다. 박성진의 파울. 지금도 보시면 레더 선수도 리바운드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박성진 선수의 수운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레더의 득점. 점수는 넉점 차가 됐습니다. SK에서 지금 그 전자랜드처럼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SK는 공을 주고서 이제 공 없는 선수들이 좀 서 있는 플레이라거든요. 그렇죠. 네, 공 없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1쿼터에 나왔던 SK의 흐름이 아닙니다. 스크린 걸어줍니다. 주의정이 레더에게 갇혔습니다. 네, 안에 봐줘야죠. 높게 파울입니다. 아, 레더의 아, 네. 반칙. 팀 반칙 3개째 전자랜드입니다. 아 지금 레더 선수가 주의정 선수 막으려고 좀 길게 나왔다가 빠르게 수비 복귀하면서 반칙이었어요. 네. 김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레더 선수처럼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건 좋은 거죠. 네. 네. 여기서 네. 들어가다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SK의 공격. 오른쪽 코너 김건우 차바이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정면 김민수. 네 움직여야죠. 주의정에게. 스크린 걸어주고 주의정이 탑니다. 멈춰놓고 쏩니다. 정확합니다. 아, 주의정. 아, 상당히 어려운 자세인데 잘 쏴줬네요. 오늘 경기 SK의 심장은 주의정입니다. 차바위 정면 라더에게 박성진 치고 들어갑니다. 쏩니다. 들어가네요. 아, 박성진의 득점. 아, 박성진 선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리바운드까지 가담을 해봤는데 네, 백보드를 이용했습니다. 네, 박성진 선수는 3점을 길게 치면서 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안으로 쫓아가면서 길을 막는 그런 수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투맨 게임 시도 커튼이 심 득점 불발 차이트 두 개만을 얻어냅니다. 아,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커터리 심스 주의정 하나의 플레이 그러나 득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반칙으로 전자랜드에서 끊습니다. 지금 김선영 선수가 패스를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네. 자이트 두 개를 얻어낸 커터리 심스. 1구 안 들어가네요. 심스 선수가 슛 쏘는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지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커트리 심스 선수가 62.1%야 정규 시즌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 두 번째까지도 안 들어갑니다. 공로 쳤지만 전자랜드 박성진이 받아냅니다. 점수 여전히 넉점 차. 레더 정병구 좌중간으로 차바위가 열렸습니다. 아. 돌아 나옵니다. 공격 리바운드 전자랜드입니다. 아, 이현호 선수가 뭐 탭아웃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지금 다시 차바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안에 넣어줘야죠. 미스매치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현호 선수 수비 곧바로 붙어줍니다. 김민수 반대쪽 김건우에게 왼쪽 코너 3점 아, 김건우의 석점포 점수는 한 점 차. 다시금 따라붙습니다. 범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선수들을 그 안쪽으로 몰린 그 상태에서 예. 외곽에 김건우 선수한테 굉장히 잡혀졌죠 지금. 그렇습니다. 드리블에서 맹활약했었던 김건우에게 김민수가 A 패스를 그리고 그 기록을 살려주는 김건우였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심스 선수 그 다음에 김건우 선수 둘이 열렸거든요. 예. 네, 아주 패스를 잘해줬습니다. 커터리 심스가 림 아래쪽에 위치했을 때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동료 선수를 살려주기가 더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심스 선수까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외곽 찬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해윤주 선수와 다른 부분은 굉장히 페인트존 안쪽에서 자리를 많이 잡기 때문에 도움 수비가 들어오게 되면 공간들, 수비해야 되는 공간들, 그러나 비어있는 공간들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SK가 다시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현재 두 팀 모두 다음 반칙부터 모두 팀 반칙에 걸려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리바운드는 SK가 앞서고 있는 상황 17-15. 하지만 전자랜드에서 2쿼터 들어서 공격 리바운드 이현호 선수의 활약도 있었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건우 선수가 SK 입장에서는 3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3점을 넣어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쿼터의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올 시즌 4라운드까지는 전자랜드가 모두 패했습니다. 하지만 5-6라운드 승리 거뒀고 플레이오프 6강 1차전에서 승리. 이 승리로 기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도 전반전 3분 6초 남은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한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규 시즌 막판에 SK는 4연승, 전자랜드는 4연패를 해서 왔기 때문에 1차전이 어떻게 보면 SK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고요. 사실 방심은 금물인 게 전자랜드가 2011-12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 거둔 이후에 내리 연패하면서 KT에게 4강 진출을 내주고 말았는데 그 당시 KT에 있었던 선수가 지금 SK에도 있습니다. 바로 박상호 선수예요. 그런 만큼 오늘 전자랜드 선수 얼마나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을지. 레더 왼쪽으로 박성진의 돌파 베이스라인 타고 갑니다. 박성진입니다. 박성진 선수가 오늘 자기 몫을 잘해주네요. 예. 주의정 선수도 상당히 빠른 선수인데 그렇죠. 예, 돌파를 쫓아가지 못하네요. 오늘 경기 4득점째 박성진. 주의정 석점짜리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급하죠. 리바운드 잡아내는 전자랜드. 오늘 SK에서 공격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데 급한 공격들은 지금 성공하지 못합니다. 레더 줄곧 찼습니다. 샷클락 여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수비는. 왼쪽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올려놓습니다. 아 좋네요. 재치있게. 이번에는 정병국. 네 정병국 선수가 이 득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재간이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그 어려운 슛인데 네 잘 성공을 해줬네요. 소위 말해서 슛도사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세관에서는 뭐 상당히 기술이 좋은 선수죠. 예. 커터리 심스가 외곽으로 김건우 속이면서 팝니다. 올려놓습니다. 플러터 아, 김건우입니다. 아, SK의 추격을 이끕니다. 잘해주네요. 39-36. 이렇게 보면 서울 SK의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두터운데 예. 조금 더 우려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많으면 오히려 아.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비어 있습니다. 김도훈 아직 수비 복귀하지 못했고 레더가 먼 거리에서 득점 올립니다. 테런스 레더. 오늘 포엘의 휴식 시간 레더가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아무래도 심스 선수의 높이 때문에 예. 그 레더 선수가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레더 선수가 더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수 높게 커트리 심스 공격권은 SK입니다. 샷클락 10초 선수 교체 차바위를 투입합니다. 정혁원 선수가 아 이현우 선수를 빼주는군요. 정혁훈과 차바이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왼쪽 김민수 정혁훈을 상대로 밀어붙입니다. 갈아차기 시도 김민수가 어렵게 살려냅니다. 높게 아 지금 림을 맞춰버리네요. 아 이게 패스가 잘 들어갔더라면 골로 연결이 됐을 텐데 아쉽네요. 네. 정경국 템포 조절합니다. 전자랜드 레더 걸어주고 들어갑니다. 직접 쏩니다. 불반 공격 리바운드 아 좋아요. 테란스 레더 가볍게 두죠. 정혁훈이 도와줍니다. SK 선수들은 리바운에 조금 더 그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수는 이제 7점 차. 김선영 석점 불발입니다. SK의 선수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죠. SK 선수들은 지금 한 번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네.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전자랜드 박성진 샷클락과 게임클락 15초의 차이. 좌중간 레더 규정이 수비합니다. 정경구 베이스라인 돌파 돌아나가면서 패스 선택 정혁은 속였습니다. 빙글 돌면서 걸렸어요. 나갑니다. 공격권 전자랜드. 네, 샤클락이 1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약속된 플레이가 전자랜드에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잡자마자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잡으면서 바로 연결을 해야겠죠. 거의 기준이 1.2초 정도가 남으면 원드리블까지는 가능한데 지금은 1초예요. 잡자마자 아하, 정혁훈 선수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 정혁훈 선수도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샤클락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나 보네요. 예, 유동 감독이 애써 미소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전자랜드가 앞서 있습니다. 전반전의 마지막 공격 준비하는 서울 SK. 김선영 커트니 심스 걸어줍니다. 높게 아, 커트니 심스 반칙 자유투 두 개입니다. 김선영 선수가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심스 선수가 조금만 좀 한 타임 빠른 공격을 그렇죠. 하면 예. 네,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선영의 어시스트 커튼의 심스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빨리 올라갔더라면 그렇죠. 하는데 중요한 자유투 1구가 실패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네. 심스 선수의 자유투도 그렇게 아, 부정확해진 것 같아요. 네. 레더 선수가 반칙콜이 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있고요. 파울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버저비터롤입니다. 그대로 전반전 끝이 납니다. 43-37 인천전자랜드가 6점을 앞선 채 끝냈습니다.